페이지 52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문을 읽어볼게요. Some action verbs show actions you can see. action verb라고 지난번에 배웠던 행동을 나타내는 그러한 verb를 action verb라고 하는데, 그러한 동사는 우리가 볼수 있는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Habib reads a book. 읽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읽는 행동을 보여주는 게 action verb예요. 그런데 두 번째 포인트를 보면, Some action verbs tell about actions that are hard to see. action verb는 보이는 행동을 action verb라고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는 action verb라고 할수 있어요. Habib enjoys books about animals. Habib은 동물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책을, 즐긴다라는 건데, 즐기는 거는 우리가 볼수 없지만 이것도 또한 액션 verb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Read each sentence, underline the action verb, then write another sentence using the same verb. 일단 모든 각각의 문제들을 읽고, 액션 verb에다가 밑줄을 치고, 그 다음에 그 똑같은 액션 verb를 가지고 다른 문장을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만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The three bears walk in the woods. 세 명의 곰이 나무들 사이에서 걷고 있다라는 건데, 어떤 게 액션 verb일까요? 어떤 게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일까요? walk이죠. 걷다. 여기다가 밑줄을 치고, 이 walk를 이용한 또 다른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예를 들면, I walk to school. 나는 학교를 걸어갑니다. 라는 거. 자, 두 번째 문제까지만 같이 해볼게요. Goldilocks likes the porridge. 골딜락은 죽을 좋아합니다. 어떤 게 액션 버브일까요? 좋아하다라고 보이진 않지만 이것도 행동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밑줄을 치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다른 문장을 또 써볼 거예요. 예를 들면, She likes her sister. 이렇게 해서 8번까지 풀어봅니다.